전남 순천시가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에 최종 지정됐습니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순천시의 지방소멸 문제를 지산학 상생으로 대응하는 선도적 지역 모델 제시가 주요했습니다. 시는 교육청과 대학, 산업체 등 지역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믿고 맡기는 보육 환경 조성, 글로컬, 디지털 대응 미래 창의 인재 양성, 생태와 문화로 정주하는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K 디즈니 순천과 연계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분야의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또한 특성화고와 대학을 연결하는 교육 및 문화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에서 취업과 창업은 물론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은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전남교육청과 함께 전국에서 으뜸가는 교육발전특구 선진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또 하나의 디딤돌로 찾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WBC 복지TV 전문방송이 사단법인 전주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이벤트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 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회 등각 단체와 함께 업무 협약 시각을 갖고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각 단체는 앞으로 전북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공동 기획하고 실행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WBC 복지TV 전북 방송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전북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복지TV 전북 방송 김태곤 사장은 이번 업무 협약식을 통해 전북 특별자치도 지역 발전을 위한 복지TV에서의 협력은 물론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문화 활동에 있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전문방송 김영재입니다. 법무법인 이인은 지난달 31일에는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총연합회와의 업무 협약을, 지난 6일에는 의정부시 장애인 배드민턴 협회와 업무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첫 업무 협약에는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장들이 참석했습니다. 경기도에 센터가 지금 28개 있습니다. 또 이제 센터로도 이제 점점 사업들이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우리가 상담하는 게 많아요. 이런 수차에 또 우리 또 변호사님께서 협약을 또 해주셔가지고 센터가 어려움이 뭐 생기면 안 되지만 또 상담을 하면 안 생길 수 없으니까 상담을 하고 그러더니 또 이렇게 귀한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센터장들은 그동안 겪었던 이야기, 관계 공공기관의 지원으로는 부족했던 사례를 나누며 법률 전문가의 법적 지원의 필요에 공감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서로 어울려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서로 도와가면서 같이 잘살수 있는 나라가 그리고 좋은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부 다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의정부시 장애인 배드민턴 협회와의 업무 협약에는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회 임원, 발달장애인 배드민턴 동호회 나비공 부모들도 참석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장애인 쪽에 크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어울리는 저는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비장애인들도 잠재적인 장애인이다 말을 저는 동감을 합니다. 저 또한 장애인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이인은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권리 보호와 법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협약 장애인 단체 소속 회원들의 일상 속 법률 상담,
법적 대리 소송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자연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어떤 자연은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역사와 문화, 사회적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풍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는 사회적 가치에 의해 형태나 색상 등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예술적, 문화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풍경은 하나의 자연이 우리의 시각으로부터 발견된 후 내면의 지각으로 인해 이미지화 될 때 생생되고 영원한 시간 속에 머물게 됩니다. 김동욱 작가의 풍경은 실존적 대상이지만 그 속에서 작가만의 내적 감정을 통해 시간의 흐름과 생각의 경계를 허물어 시각의 확장성을 나타내고 다각도의 시각은 자연 그대로의 풍경은 물론이고 자연광을 통해 다양한 색채로 변화하는 인공 구조물도 풍경의 일부가 돼 작가의 심미적 감성을 보여줍니다. 제가 사진을 풍경 사진을 찍을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저 풍경의 동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저 그 자연 속에서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생태적 지리적 환경에 미적 가치를 부여하다 보면 자연의 이면이 보이고 풍경의 가치가 또 다르게 자리 잡습니다. 여자만이라는 제가 도록이라는 사진집을 내고 논문을 썼어요. 뭐 앞으로 제가 여자만에 대해서 더 보다 연구하고 탐구해서 가지고 저만의 느낌이 있는 사진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은 기존에는 낮에, 밝은 낮에 사진을 찍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어두운 빛이 없는 것, 그럼 빛이 없는 어두운 저녁이라든가 새벽에, 그리고 또 거기에 나이트 페인팅, 나이트 드로잉이라는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저만의 풍경을 담아내고 싶습니다. 작가는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능동적이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풍경을 사유합니다. 사진에서는 자신의 눈을 통해 나타난 것이 곧 자신의 세계이고 작품인 만큼 다각도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풍경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바라보려는 시각 역시 필요하고, 외적인 눈만 보는 것이 아닌 풍경의 실체를 깊이 살펴보고 면밀히 관찰하는 시각도 있어야 합니다. 사진과 풍경을 통해 내면의 심리적 감정과 삶을 끊임없이 찾아나서는 김동욱 작가의 여정은 수평선 너머의 세계처럼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주입니다.